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입 툴 기능 중에 힐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기능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임포트할 때 CST에서 가지고 있는 룰을 활용하여 임포트되는 구조를 힐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화면에서 좀 복잡한 파일을 하나 임포트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 기능만 사용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텝 파일을 이렇게 CD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힐링 기능까지 적용된 상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유닛을 밀리미터 단위에서 일단 미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과정으로 앞에와 같이 불러올 건데 앞쪽에선 단위가 지금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모델링, 임포트, 3D 파일에 스텝 파일. 자, 동일한 파일을 불러올 텐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힐링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좌측 아래편에 커런트 유닛으로 스케일을 결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힐링은 불러오는 임포트되는 구조체에서의 기구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룰로 힐링이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는 CST 프로젝트 창에서의 유닛의 사이즈에 맞게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컴포넌트를 체크해 가면서 힐링을 하는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100% OK 되는 부분도 있고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임포트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력을 보시면 문제없이 임포트된 파일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런 파일 같은 경우들은 이상이 감지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set current unit를 설정한 것을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수치를 살펴보면 기본 import unit을 미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P1과 P2가 1.76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불러왔던 파일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1767mm 단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구조물 같은 경우 불러오게 되는 단위 유닛에 따라 임포트되는 설정이 바뀌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확인 후 불러오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쉐입 툴에서 힐링은 지금 이미 임포트 될 때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모델 어널리시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하위에 있는 모델 어널리시스는
앞서 임포트돼서 불러 들어온 이 파일이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 세팅될 때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쪽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쪽 부분 하나 선택을 하고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쇼티스트 엣지 이쪽 부분에서 가장 짧은 엣지가 위치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는 스플라인 엣지 곡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엣지는 어느 부분인지를 이렇게 이 구조에서 바로 찾아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스플라인 페이스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체크된 모든 면이 다 스플라인으로 이루어진 페이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런 날개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댕글링 엣지라고 살펴보면 이렇게 면이 폐곡선이 아닌 이렇게 열려있는 구조처럼 보이는 형태로 이 부분이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사전에 체크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톨러런스입니다. 공차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엣지들 또 이러한 점들도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힐링 기능과 Set Current Uni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CST로 외부에서 파일을 임포트할 경우 다양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CST에서 제공하는 룰 체크를 통해서 논리적인 오류가 되어 있는 파일들의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Analyze 기능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t Current Unit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고자 하는 임포트 파일의 단위 유닛을 동일하게 설정하셔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